좀 앉아주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창의 역할을 맡은 제이입니다. 날도 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창의는 복수와 그 사랑 사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보다는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 인생에 많이 관여를 받게 되는 좀 불쌍한 싸움을 좀 보기 쓴 마음 같은 그런 남자예요. 제가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처음 맡아보는 역할인데 멋지게 소화해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이번에 맡은 역할이 제가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처음 맡아본 역할이라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아직 성인 대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걸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. 그동안에 많이 봐오셨던 제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모습의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쪽을 많이 보여주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시청자분들 눈이 굉장히 높아지셔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이제 안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. 잘하겠습니다. 지치지 않고 잘해서 정말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작품이 되도록 잘하겠습니다.